안녕하세요. 계속 내려갑니다. 저한테는 뜻깊은 팀이었는데 이렇게 최강 전북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좋은 팀에 온 만큼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최강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욕심내고 K리그 선수라면 무조건 이렇게 여기 빅클럽인 최강 전북에 오고 싶다는 생각은 할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예전부터 많이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중국 리그도 한번 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또 고향팀에 가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아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늦은 만큼 또 생각을 또 더 깊이 했고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했던 결론을 내린 결과가 네. 준호가 제일 친하긴 한데 뭐 준호가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그런 사실도 준호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훈련이나 팀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못 물어보고 뭐 생활이나 그런 전북이라는 그 훈련장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뭐 너무 좋고 또 생각해보면 또 전북이라는 팀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친분이 있고 같이 공도 차보고 또 제가 또 존경하고 또 부러워했던 그런 선수들과 선배님들과 뭐 후배님들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갖고 지금 좀 떨리기도 하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난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 생각해보겠다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좀 어떤 핑계를 대야 되나 그때는 그랬는데 경기장 시작 전이나 뭐 입장하기 전에도 마주치거나 그러면 언제 오냐고 항상 뭐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애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정말 편하게 골 넣을 수 있도록 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저도 지금 도움을 해야 되니까 골대 앞에만 있어주세요. 네. 경기장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에 진짜 상대편 선수로서 되게 부럽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은 항상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경기 때 그런 응원하는 그런 구호나 응원하시는 그런 목소리들이 정말 힘이 많이 되겠구나. 괜히 정말 최강 전북이 괜히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많이 부러웠었고 그런 부러움 속에 서포터즈 분들이 있는 이런 팀에 너무 오게 돼서 영광스럽고 그런 환호를 더 제가 이끌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 또한 빠르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팬분들께서도 좀 많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